모터리 그 주주총회하고 이사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그 공증을 엉터리로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할게요. 김유재 씨, 당신한테 정식으로 그만하시라고 그만하시라고 여기 변호사님 계시니까 앉아서 이사회 그만하시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시라고. 그러니까 본인 주장이신 거잖아요. 아니, 네. 그 변호사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강진구 이사님, 강진구 이사님하고요. 그 이사회를 멸치 앉으세요. 앉으세요. 얘기하세요. 잠시만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네. 이거 회의록에 왜 당신 나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니 여기 저기 강진구 씨. 네. 오늘 날짜는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네, 통지한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안건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제1호 의안은 박자 대표이사 최영민 강진구 해임의 건 승인되었습니다. 제2호 의안은 강진구 사내이사 최영민 사내이사 박대용 사회이사 직무정지에 대한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자, 제3호는 각자 대표이사 정천수 김유재 선임에 대한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구를 비롯해서 이사 3인을 해임 또는 전원 무보직 상태로 해서 회사의 경영을 갖다가 심각하게 지금 더 위험에 빠뜨리려고 있는 것은 자칭 이사라고 얘기하는 당신 5인들이 지금 본 회사의 본 법인의 심각한 배임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강진구 전 대표이사 이사하신 분의 그 주장을 들었고요. 바로 의사 발언권 제가 주면 해임이 되지 않았는데 왜 해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주장하는 대로 표시해 드렸어요. 아니 왜 전 대표이사예요? 이사 발언권 저한테 요청하고 하십시오. 한마디 좀 하고. 당신이라 좀 하지 마세요. 조용해. 조용해. 들지 마. 승인합니다. 어디 직무정지 살고 어디냐고 지금 찾아가지고. 자, 4호 의안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해임사유하고 직무정지 입당권에 대해서 이분은 하겠습니다. 이걸 여기 어디 사유가 있냐고 지금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사유가 있냐고 물어보라고 여기 읽어보시라고. 여기 어디 써 여기 기록에 넣으십시오.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의사진행 방해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회사 뺏는 게 정상이야? 당신이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똑바로 뭐든 김영란법 수사 받고 회사 빼든 거 처벌받고 법원 판결 인정하시고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당신들은 이제 앞으로 민형사 법대로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시라고. 당신들이 요구한 거 보여드릴게. 그래서 서약서를 쓰라 그랬어요. 서약서를 쓰면은 합의해 준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뭐 새로 또 조작을 하시면